3일 미국 23만 1,427명, 영국 5만 3,285명, 브라질 5만 6,77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해 33개국에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57명, 누적 확진자는 6만 3,244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600명대는 지난달 11일 이후 23일 만입니다. 감염 경로로는 해외 유입이 16명, 지역 발생이 641명입니다. 이 중 수도권에서 444명, 영남권에서 73명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는 1,962명입니다. 서울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08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수용자가 1,041명, 종사자 22명, 가족이 20명 등입니다. 3일 정부가 코로나19 3차 유행이 점점 또는 점점을 지나 완만하게 감소하는 국면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 전까지 상황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수도권의 2.5단계, 비수도권의 2단계로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17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하는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 12월 독일의 코로나19 사망자가 11월에 비해 3배 가까이에 달하면서 전체 코로나19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12월 한 달 동안 발생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독일에서 지금까지 총 33,071명이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